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문가님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시장 일단은 연휴 앞두고 나서 조금의 반등은 보여주고는 있는데 뭐 아직도 여전히 좀 목마르고 배고픕니다. 네, 맞습니다. 일단은 우리나라 시장은 미국 시장의 좀 반등에 따라서 함께 좀 상승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. 사실 한국 증시가 큰 반등이 나온다라고 보기보다도 하락이 좀 멈춰서는 정도 수준인 듯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는 다소 좀 아쉬움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. 그 이유들은 여전히 좀 높은 환율이 시장에 좀 부담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. 하지만 어저께 미국에서 나왔던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의 발언은 상당히 좀 시장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다라는 점들에서는 다음 주 시장을 하게끔 만드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. 오늘 우리나라 시장은 뭐 미국 시장의 반등도 영향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일본 증시에 비해서 좀 더딘 모습들을 본다라면 오늘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로 인한 상승폭이 좀 제한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아무래도 현물 쪽에서 매도폭이 좀 늘어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. 외국인들이 막판 이번 주와 지난주에 포지션 자체가 하방 포지셔닝을 취했다가 오늘 좀 청산하는 수준에서만 흐름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좀 제한적인 모습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하지만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서 코스닥 시장의 상승세를 보면요. 확실히 좀 만기일에 좀 영향을 안 받는 지수 자체는 상승세가 좀 강하다라는 점을 특징적으로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. 시총 상위 종목에 랭크되어 있는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든가 에코프로비엠, LNF 등 또 제약바이오주인 HLB나 셀트리온 헬스케어 쪽 셀트리온 3인방 역시 강세를 좀 보이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오늘 시장 이후에 추석 연휴 이후에는 시장이 그래도 좀 상승세를 좀 보여줄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우리가 기대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말씀을 해주신 대로 아무래도 유가증권 코스피 시장은 이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의 영향을 좀 어느 정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. 자, 그렇다면 이제 내일부터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. 다음 주 월요일까지 어쨌든 우리 시장이 쉬는데 연휴 기간이나 또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봐야 될 일정이나 이벤트 뭐가 있을까요? 사실 다음 주까지 일정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하나씩 연휴 기간에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. 우선 돌아오는 유럽 시장에서는 22 통화정책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. 여기서 빅스텝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좀 자이언트스텝 가능성이 좀 열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점이 또 시장에 어떤 충격을 주는지 여부들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. 하지만 한국 시장에는 22 통화정책 회의보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훨씬 더 좀 중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. 최근 시장의 스탠스에서 파월 의장이 상당히 매파적이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시장의 하락세가 나와줬고 그거에 대한 것을 지켜봤기 때문에 과연 좀 발언의 수위가 좀 변하는지 아니면은 시장이 다시 한번 충격을 주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다음 주에는 가장 중요한 점은 13일에 발표되는 미국의 CPI 지표를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. 뭐 각 연준 의장들의 발언들이 중요는 하겠습니다만 결국에는 수렴되는 것은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표가 될 겁니다. 전달에서 8.5% 나왔던 점이 과연 이전보다 하락한 빅아웃 가능성이 나와준다라면 시장은 좀 안정을 찾을 거고요. 그렇지 않는다라면 다시 한번 매파적인 발언들로 인해서 시장이 좀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은 다른 것보다도 다음 주에는 13일에 있을 CPI 물가 지표에 가장 집중을 하시면서 투자 전략을 세우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전관님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.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 그럼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